안녕하십니까, 공부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사소하지만 알게 된다면 정말로 유용할 것 같은 줄자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이제 가정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줄자는 한 번쯤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줄자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숙지하고 계시게 된다면 줄자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줄자 사용법을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이제 줄자 사용법이라고 하면은 뭐 줄자 그냥 이렇게 빼서 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줄자를 파는 입장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상반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줄자를 매일 쓰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줄자를 사용하시면서 줄자에 대한 사소한 기능들, 어떤 줄자를 쓰는 방법들을 익혀가시는데 반해, 줄자를 1년에 한두 번만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거 왜 규격이 있어요? 고장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줄자에 대한 사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어떤 줄자가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더 적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줄자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요럴 땐 요렇다, 요럴 땐 요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줄자를 보시면 이렇게 이 바깥쪽 면, 제가 지금 줄자를 앞쪽으로 내밀었을 때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면을 이렇게 걸어서 쓰는 경우, 그리고 이 바깥쪽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벽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바깥쪽 면을 이용해서 쓰는, 밀어서 쓰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줄자가 항상 어떤 줄자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유격이 있어요. 근데 줄자를 뭐 워낙 많이 쓰시고 이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줄자를 처음 쓰거나 한 번씩 쓰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줄자가요, 일단은 이 바깥 면을 잴 때 이 바깥 면과 이 안쪽 면과 이 두께 차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바깥쪽 면을 잴 경우와 밀어지는 경우와 안쪽 면에다가 걸어지는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틈만큼 유격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틈만큼. 근데 걸었으면은 이렇게 당기게 되죠. 근데 만약에 밀었으면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유격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죠. 근데 이게 왜 똑같아질 수 있냐면은, 만약에 당겼으면은 이 안쪽에서 측정돼서 바깥쪽에서 측정되는 것보다 짧아져야 정상이지만, 그 보정값만큼 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어서 출발 지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밀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당겼을 때에 비해 출발 지점이 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두께 때문에 아까 전에 당겼을 경우와 출발 지점이 같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벽, 이제 천장과 지면과의 높이를 측정할 때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어서 출발 지점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발 지점을 땅바닥으로 하여서, 자, 어느 정도 이렇게 길게 뽑아내시고 바닥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출발 지점을 바닥으로 향하여서 벽을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높이가 낮은 경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높이가 2m50보다 낮은 경우, 45도로 지금 벽을 바라봤을 때 한 요 정도 지점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손을 올렸었을 때 닿는 지점 정도까지의 높이는 제 시야에 너무 잘 들어오고 수치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스튜디오처럼 높이가 저만큼 높아요. 출발 지점을 바닥으로 하여서 측정하려고 하면은 지금 제일 위에 저기 천장에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제가 눈이 안 보이거든요. 제 시야에서 많이 멀어져서. 벽면의 높이를 측정하실 때는 사람의 신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손을 올리는 높이 정도를 기준으로 하셨을 때 자기 키에서 이 키가 넘어가면은 출발 지점이 위로 가는 게 유리하고요, 제가 손을 올렸는 자기가 손을 올렸는 지점보다 닿거나 밑에 있는 지점일 때는 출발 지점을 바닥으로 해서 측정하는 게 훨씬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줄자들을 보시면 몇 점 5m, 뭐 3.5m, 5.5m, 7.5m 이런 식으로 뒤에 0.5m가 더 들어있는 줄자들이 대부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줄자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5.5m라는 줄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5.5m가 다 되었는데도 만약에 확 당겨버리면 이게 가장 많이 줄자를 고장나게 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줄자들이 왜 뒤에 0.5m를 더 추가해 넣었냐 하면요, 뒤에 0.5m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래야지만 혹시나 다 빼버려서 줄이 빠져버리는 경우,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다 보니까 뒤에 0.5m가 더 붙었는 거는 이 줄자를 만드는 회사들이 줄자를 사용하는 유저분들께서 혹시나 그 정메다 이상을 쓸 때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0.5m를 더 주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줄자에 0.5m가 더 붙어 있으면 그 0.5m는 생각하지 마시고 쓰시면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줄자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쭉쭉 당기다가 나의 한계치 이상 당겨버려서 이 줄자가 빠져버려서 고장나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에 0.5m가 붙었는 거는 조금의 여유분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모든 줄자를 보시더라도 이 줄자를 이 빼냈을 때 이 입구 부분 밑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촘촘하게 울퉁불퉁하든 이렇게 뭐 두 칸으로 울퉁불퉁하든 이렇게 편편하지 않고 항상 굴곡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어떤 모재의 측정,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펜이랑 체크할 무언가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모재에 흠이 나도 괜찮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지금 내가 원하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cm 되는 지점에 표시를 하고 싶어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40 되는 지점을 표시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급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표시할 뭐 마커펜이든 홀더펜이든 들고 다니시겠지만 혹시나 지금 급하게 표시를 하고 재단을 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표시할 무언가가 없을 때 쓰라고 이렇게 항상 밑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놨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지금 오늘은 뭔가 제가 또 막 자르고 사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사용 후 보관 방법과 사용할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줄자는 지금 원리가 안쪽으로 동글동글 말려 들어가면서 보관이 되어지는 방법인데 보통 현장에서 쓰시면 막 먼지도 묻고 돌가루도 들어가고 뭐 석고가루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쓰다 보면은 또 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줄자를 왜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안 들어가지는 경우를 또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줄자가 또 얼마 안 한다면 또 얼마 안 하는 제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에 습관이 된다면 줄자 3개 쓸 거를 하나로 쓸 수 있다라는 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항상 줄자를 쓰시고 나면요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코팅이 되어 있어서 물기가 묻어도 무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부식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천으로 한 번, 두 번 쭉 내주시고요. 그리고 넣으면서 닦으면 좋겠죠. 다 뺀 상태에서 이걸 넣으면서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처음처럼 사용할 수 있겠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줄자가 이렇게 쭉 내밀었다가 놓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줄자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장갑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줄자를 만약에 이렇게 쭉 폈다가 그냥 무심결할 수 있다 보면은 손이 이렇게 끼일 수도 있고요. 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줄자를 사용하실 때는 꼭 장갑을 끼시길 권장드리고 그리고 줄자는 항상 이게 보통 떨어져서 밟혀서 또 고장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줄자 같은 경우는 몸에 소지하기를 제가 권장드리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지만 줄자 사용 방법에 대한 주제로 제가 말씀하고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알고 쓰는 경우랑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랑은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시고 혹시나 줄자를 마주하더라도 프로처럼 그렇게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서 혹시나 줄자를 사용하시는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쓸모가 있을 법한 공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도 또 이런 식으로 사소하지만 공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알게 되신다면 정말로 좋을 법한 그런 부분들의 영상들도 계속해서 많이 만들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다음 편에도 또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